경기지사 김은혜가 80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. 이 소강섭은요 완전히 이재명의 이재명하고 같이 나갔어요. 그 교회 불러가지고 주일날 말이야 인사시키고 이재명을 말이야 개투라고 하는데 그런 놈을 왜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. 근데 이번에 부활절 내 행진을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한다네.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야 이 자식아 잘 들어 이 자식아. 어디 한 짓이 없어. 소방서하고 비지서라고 앉아서 그럼 내가 탄핵시켜버려 너 이 자식아. 다 죽은 나를 우리가 살려놓으니까 이 자식아. 소방서 붙잡고 장난친다 이 자식아. 이미 황새 울었어 이 자식아. 이번에 3년째 내 모임을 안 받는 거 있어.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. 하여튼 이번에 3.1절 때 모인 것보다가 10배 이상 모여.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총동원이. 다음에 그래서 당내 모여서 그냥 이수만 강당부터 한남 대교까지 꽉 차게 모여가지고 부활절 노래 한번 불러버리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지고 김정은이가 자살해서 죽고 시킨 대로 하면 돼 안 돼? 종전협정, 평화협정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 야야야야야 정신이 나갔어 이 친구들이 또 어떤 분은 또 중간철 살짝 바꿔가지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말고 연방 대통령 하잖아 다 이거 하고 배고프게 하니까 다 하고 배고프게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연방계 정리 돼요? 아니요. 별놈 개자식들이 다 있어. 근데 이런 놈들한테는요 검을 가지고 너 말과 생각이 틀렸다는 걸 가지고 칼 가지고 수색되는 거야.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. 검을 지켜야 되는 거야. 너 국가의 소리하고 북한으로 넘어가 이 자식아. 이래야 성령의 불이 들어져. 그래도 불 안 떨어져.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해야 돼요. 말씀의 검이 관통이 되어야 돼요. 믿습니다. 주여 역사.